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남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형님들은 명곡이 쫙쫙쫙쫙, 포토카드는 아마 많이 못 받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받았대요. 받았대? 보라의 보라팬입니다. 오늘은 BTS 방탄소년단 형님들의 영화 Bring the Soul 기념 특별 콘텐츠입니다. 일단 영화 리뷰를 하기 전에 자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스튜디오 시소가 드디어 구독자 3,000명을 돌파했다는, 이제 드디어 그 전설의 명대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아무튼 영화를 봤어요. 영화만 봤을 뿐인데 이럴 수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영화를 봤던 시각이 9시가 넘은 시각이라 제가 회사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두통이 너무 있는 거예요.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방탄소년단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도 처음이었는데 그 영화관 전체에서 남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보라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방탄소년단 형님들의 영화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느낀 점만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멤버들 각자의 개성이 다 드러났다는 거. 평소에는 잔망스럽다가 안무 검토할 때는 진진해지는 우리 호석이 형님, 동네 아진씨에서 월드와이드 핸섬 가이까지 커버하시는 우리 석진이 형님, 항상 뼈에 새겨주시는 말을 해주시는 우리 윤기 형님, 덜렁거리지만 방탄의 마지막 이성을 맡고 있는 우리 남준이 형님, 무뚝뚝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언어로 철학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태용이 형님, 그리고 우리 황금막내 정국이 형님까지 모두 다 달랐어요. 망개떡 지민이 형님, 도대체 망개떡 이 별명 누가 찰떡같이 누가 이렇게 지은 거야? 누가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망개떡이란 별명 너무 잘 어울렸고요. 영화 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 방탄소년단 형님들이 하나로 뭉쳐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7명이 하나의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알 수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슬펐어요. 크리스마스가 없다니. 보통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어떤 날이에요? 너무나 좋은, 즐거운 날이고 너무나 행복한 날이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에는 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넓은 무대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크리스마스가 없다고 말하시는 슈가 형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예인 하지 마라.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준이 형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영화가 있는 아미분들 아마 눈물 꽤나 훔치셨을 거예요. 공연이 거듭될수록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우리 황금막내 정국이 형님은 뒤꿈치 부상까지 입고 무대에 오르셨어요. 진짜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형님들 아픈 거는 도저히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몇 해 남았다, 이제 몇 해 남았다, 이제 3알이시는데 우리 남준 형님은 이 상태에서 아 징징거리면 안 된다고 자신을 채찍질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옆에 있었다면 힘들어해도 괜찮다고, 괴로워해도 괜찮다고, 울어도 괜찮다고, 징징거려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콘서트 장면에서 방탄소년단 형님들의 명곡이 쫙쫙쫙쫙 쏟아져 나오는데 스피콘 예매에 실패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포도알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보라해! 보라해! 아, 그리고 포토카드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두 장을 받았는데 기념엽서는 그 조기 소진되어서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포토카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쪽은 제가 직접 선택한 포토카드고요. 그리고 이쪽은 관람 인증 포토카드로 제가 당첨이 됐어요. 한 장은 회사 출입카드에 소중히 끼워 넣었고요. 하나는 지갑 안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첨이 된 거는 보라팬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받았대? 보라해!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아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자, 영화 속에 보면 B 형님의 명대사가 나오죠. 이게 프랑스 시구인데요. 이 원어민 발음으로 익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제 이모부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네이티브 발음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Je t'aime plus qu'hier, mais moins que demain. Je t'aime
브루스키의 니무와 끄드마. 자, 이번에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그 댐 브루스키의 니무와 끄드마. 우리 방탄 형님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보라해.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브링더 소울을 통해 울고 웃었습니다. 브링더 소울을 통해서 우리 방탄 형님들에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위버스 공지사항에 의하면 이제 우리 방탄 형님들이 장기 휴식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방탄 형님들이 우리 아미들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만큼 우리 아미들도 방탄 형님들이 휴식 기간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 덜. 보라해! 영화 시작하자마자 없어졌다니까. 회사 벗어난다고 두통 없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 나나? 미안해.